안녕하세요. 리얼델입니다. 금요일은 2019년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여기는 별내동이고요. 현재 시간은 2시입니다. 2시. 와, 이제 여름이네요, 진짜. 여기는 별내 물놀이공원이고요. 여기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주차장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예, 저도 드디어 이제 여름이 되니까 살이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한 3kg 정도 빠졌고요. 올 여름에는 살이 확실히 빠질 것 같습니다. 예. 요 종목은 레그프레스라고 하고요. 이건 뭐야. 올 때는 진짜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돼요. 네, 현재 시간 4시 27분이고요. 여기는 메탄동 메탄 위버 하늘채 아파트.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여기는 자동 결제됩니다. 망포역이랑 수원 시천역 중간쯤에 있는데요. 지금 인계동 쪽으로 갈지 아니면 가까운 데가 영통구청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한번 대기해보다 없으면 망포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장거리 운행하면 꼭 찾는 곳이죠. 네, 현재 시간 4시 50분이고요. 여기는 메탄동 인강 아파트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여기 턱에 주차하다가 걸릴 뻔한 데가 여기거든요. 휠 닿는 자고 시커멓습니다. 제네시스인데. 네, 방금 전에 고객분이 그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내시는데 주차 정산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코를 빼나 마나 지금 고민하고 이제 바로 출발을 하는데 여기 출퇴근 시간에 여기 많이 막히네요. 그런데 이제 그 출발하자마자 돈을 미리 주시더라고요. 근데 미안하다고 2,000원을 더 주시는데 왜 이렇게 화를 냈냐면 정산하시는 분이 잘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짜증 섞이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화가 나가지고 했고 그리고 대리를 부르면 이렇게 팁을 이렇게 2,000원을 준비했는데 이 주차요금이 많이 나와서 짜증이 났답니다.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뭐 저는 팁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팁을 받으면 기분은 좋아요. 하여튼 저는 여기서 영통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일러서요. 그늘이다. 시원하다.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정거장만 가면 영통역이거든요. 거 가서 저녁 먹고 한번 콜 한번 좋은 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도 살짝 사람 없을 때는 이렇게 걸어줘야 운동이 되겠죠? 현재 시간 8시 25분이고요. 여기는 수내역 뒤에 한양 5단지입니다. 저는 수내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정자역 쪽으로 가도 되는데요. 수내역이 그래도 날 것 같아가지고 항상 요 근처 오면은 정자로 갈지 수내로 갈지 고민이더라고요. 수내역 쪽 분당구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자역 쪽이고요.
여기 건너가면은 여기가 순회읍입니다. 영덕동 가는 곳에 왔습니다. 영덕동 수원이랑 가깝네요.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영통이랑 가깝네요. 또 영통 근처로 가네요. 아. 현재 시간 9시 15분이고요. 여기는 흥덕 IT델리. 영덕동입니다. 여기 영덕동 먹자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주택가 앞에 네. 금방 왔네요. 용서 타니까. 오늘 용서로만 한 세 번 탄 것 같은데. 남양주에서도 올 때도 용서 타고, 영통에서 순회 갈 때도 용서 타고, 그 다음에 분당에서 다시 여기 올, 순회에서 여기 올 때도 용서 타고요. 용서만 세 번. 강서 마곡 엠벨리 가는 거. 사막도에서 떠가지고요.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한 5,000원 정도 키워 먹었네요. 그 강서 마곡 엠벨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커피 마실 시간도 없네요. 현재 시간 10시 35분이 방화역 근처 마곡 엠벨리 5단지입니다. 나 졸려 죽는 줄. 저희 딸이 지금 시험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12시에 와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한 4시간? 5시간 정도 잤나? 계속 하품을 하니까 고객분이 불안하신가 봐요. 창문을 계속 열었다가. 여기 근처에서 따릉이 하나 빌려가지고요. 마곡나루역 쪽으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네, 발산역 쪽으로. 예. 그러고 보니까 오늘 버스를 한 번도 안 탔네요. 따릉이가 저기 있네요. 예, 방금 전에 어떤 고객분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코를 잡으면 언제, 얼마 정도까지의 거리로 코를 잡느냐. 우선은 자동 배차 오는 거는 우선 잡아봅니다. 잡아보고요. 카카오든 노지든. 카카오는 콜카드, 노지는 자동배차죠. 자동배차에서 콜을 주면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보는 거죠. 도보로 계산해서. 그리고, 실제 이렇게 알려준, 또는 뭐, 티킨, 거리하고, 실제 고객 위치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갈 것 같다 싶으면, 전화를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한 중간 정도 가서 전화드리면은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전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1km 이상 되는 거리 같은 경우 도보, 예. 그런 경우 1km 이상, 1.5km 이상 되는 도보를 잡았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우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버스를 탄다든지, 중요한 뭐 단가가 당연히 좋아야죠. 버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택시는 너무 비싸니까,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 따릉이, 또는 이 단거리 샛길이요. 샛길. 네, 샛길을 찾아서 가요. 그래서 최대한 저기 거리를 줄이고요. 시간을 줄이고 중간쯤에 연락을 주는 겁니다.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전에 전화를 드려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좀 늦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괜찮다 그러는데요. 10분 이상 못 기다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콜 빼시는 게 나아요. 다리도 아프신데, 다리가 아프시다고 그러시는데, 10분 안에 빨리 못 도착하면 고객분이 못 기다리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진상인 분들이시겠죠? 아니신 경우도 있지만, 무슨 대리기사가 무슨 조인 줄 알아요. 부르면 바로 오는 줄 알죠.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콜을 빼시는 게 낫고요. 근처에 다른 콜을 기다렸다 잡으시는 게 나아요. 요즘 같이 콜 많을 때는
콜 하나에 너무 저기 쩔쩔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15분이고요. 여기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등촌동 아이파크입니다. 자동 결제됩니다. 와, 대로에서 멀리 떨어졌네요. 한참 나가야 되겠는데요. 11시 19분이네요. 시간은 흘러도 안 가고 빨리 콜을 잡아야 되는데 수원 율전동 가는 것밖에 없네요. 3만원 카드. 성균관대역 가서 성남으로 나가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11시 15분이라. 이거 따릉이 이거 새 건데요. 따릉 타고 빨리 대로로 이동해서 한번 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등촌역에서 그 강서구청에서 별내 가는 거 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거 따릉이 타고 가고 있고요. 근처 가서 연락해야죠. 아무도 안 잡는 거 보니까 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연락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나 이렇게 길 안내를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무시하시고 출발지하고 고객 도착지하고 딱 보시면 길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그냥 가시면 더 빨라집니다. 네, 그 방금 별내동 가는 거 콜을 뺐습니다. 뺀 이유가 이제 업소 콜인데요. 뭐 기다린 거는 뭐 상관없는데 이제 그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 사람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조수석 위에다 올려놓고 예, 그다음에 좀 술이 취해 있는지 반말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기분이 나쁜가 봐요. 그래서 콜센터 전화해서 바로 뺐습니다. 괜히 운행하면 중간에 또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콜 뺄 때는 이렇게 콜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빼야 됩니다. 지금 여기 강서구청은 오늘 11시 47분인데 네, 콜이 그래도 있네요. 발산역 와가지고 엠버스 타고 가네요. 아직 1시도 안 됐는데 콜이 없습니다. 아무런 콜이 있는데요. 인천 김포 가는 거 가끔 뜨고 와 진짜 콜이 드문드문 있는데요. 엠버스 타면서 봤는데 드문드문 있는데 지방향 콜은 묵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근데 묵동에서 한 콜 더 타야 목표를 이루겠네요. 딱 묵동 가서 한 콜만 더 타면 목표는 이루는데 윤창호법 하고 나서 지금 7월 여름 같은 7월에 콜이 많아야 되는데 아직 휴가 기간 전이고 장마도 아닌데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네요. 늦게까지. 예, 현재 시간 2시 35분이고요. 여기는 묵동 백악관 나이트 뒤에 신도브레뉴 아파트입니다. 묵동입니다. 목동이 아니고 중랑구 묵동 아파트입니다. 저는 여기서 콜 대기해보고요. 없으면 뭐 따릉이 타고 들어가도 되니까요. 나오겠죠. 아까도
주차장에서 딱 출발하는데 별내기가 별내 콜이 뜨더라고요. 카카오 콜이. 나이트 불도 꺼졌네요. 저는 복귀하겠습니다. 따릉이 타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이거 윤창호법 때문에 콜이 없는 건지 진짜 문화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아 예. 따릉이 타러 여기 태릉구역으로 왔는데요. 아 재수가 좋아가지고 태기원 가는 거 잡아서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콜이 많으면 좀 목표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워낙 콜이 없네요.